도깨비 잡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. 아, 그건 알지요? 어, 그건 알지. 아주 갖고 싶었어요.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요? 깨지 말고. 여기서, 여기서 하는 것 중에. 실은 현석 오늘 아침부터 네네. 준비한 게 있어요. 아, 그래요? 오늘 연주한다고 악보를 아침부터 그리더라고요. 자, 이게 무슨 악보예요? 따따따따 비행기요. 그렇죠. 아~ 비행기 그림도 있어요. 그래서 삼촌들께 들려드릴게요. 피리도 거꾸로 물었어요. 잘하네요. 네. 자, 오늘 주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마 아빠의 잔소리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잔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. 그렇죠. 네, 얘기 들어보도록 잔소리. 하죠. 한 가족씩. 과자 안 되는 겁니까? 아, 유빈 양 얘기해 보세요. 유빈아 과자는 안 돼. 유빈이 과자 먹으면 살찌고 몸도 가렵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과자는 안 돼. 그랬는데요 저한테만 그렇게 하고요. 아빠는요 맨날 숨어서 과자 먹어요. 아니 아빠가 숨어서 과자를 먹었대요? 네 저번에요 제가 아빠 컴퓨터 방에 가봤는데요 컴퓨터 옆에 어떤 하얀 가루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딱 보면 과자 가루 같았었어요. 아. 그래서 찍어서 먹어봤더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자칩 가루였어요. 그리고요 쓰레기통이 감자칩 과자 봉지 말고요 또 다른 과자 봉지 다섯 개나 있었어요. 아. 세봤어요? 아빠는 왜 그래요? 아 유빈이가 조금 아토피가 좀 있어요. 근데 나도인데. 그니까 그날 현수도 잘 들어 과자 많이 먹거나 가공식품 좀 먹고 난 날은 밤에 이렇게 자고 있는 것 좀 이렇게 이불 덮여주고 가보면은 막 긁느라고 잠을 못 자요. 그래서 이제 걸리면 이제 아빠 긁어줘 하다가 어떨 때 저도 이제 잠 설치고 옆에서 계속 긁어줄 때도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과자 먹을 때쯤 이제 유빈이 안 보는 데서 네. 먹다 보고 먹다 보니까는 그게 또 맛있는 거예요. 숨어서 먹다 보니까 이게 그 양이 좀 늘어났는데 이거 중요한 것은. 아빠가 몰래 숨어서 먹더라도 맛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도 정말 가슴이 아파. 그러니까 유빈이도 빨리 이제 먹지 말고 빨리 어른 돼가지고 맛있게 같이 먹자. 아니, 가슴에 잘 치워요. 그래도 딸이 먹고 싶어서 참고 있는데 같이 참아줘야지. 당연하지. 왜 혼자만 먹어?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. 흥분했어요. 먹는 데는 못하게. 유빈 양은 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?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. 어느 것이나 좋으니 이경기 아저씨가 사주는 거 한 번만. 형 뭐 아무거나 필요 없대요. 이경기 아저씨 봐라. 과자면 되는 거잖아요. 알았어요. 아니 과자면 무슨 뭐 탕수육 이런 거. 그래요. 근데 아저씨가 유빈 양. 저 살도 찌고 아토피 때문에 맛있는 거 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아니 우유 과자 같은 거. 우유. 몸에 좋은 거. 유기농 같은 거. 아 유기농 과자는 또 굉장히 비싼데요. 아마 과자 이만큼 준비해 놓을 거예요. 아싸! 당황하셨네요. 알았어요. 아니 약속을 해주셔야죠. 뭘요? 나하고 형 물어봤잖아요. 뛰어가서 약속해. 애하고 나하고 문제를 왜 당신 애들이 개입하는 거예요? 약속. 야 뽀뽀 해야지 뽀뽀. 옵시야. 자 됐어 가. 아니. 아니. 유빈이 형 다음 주. 오케이. 컷. 너희들은 안 돼. 너희들은 안 돼. 너도 뭐 먹고 싶어? 자, 은혁은 뭐? 이거 약속 못 지키면요. 이제부터 촬영 금지. 오. 그거 약속. MC가 못 나오는 거야? 꼭 지킬 거야. 아, 이거는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알았어. 아이고. 깜빡깜빡 하지 마. 누구? 깜빡깜빡 하지 마. 아, 도훈군 얘기해 보세요. 제가요. 좀 덜렁덜렁거려가지고요. 물건을 잘 잃어버리거든요. 네. 그때마다 아빠가요. 이동! 깜빡깜빡하지 마! 이러시는데요.
근데 저도 잃어버리고 싶어서 물건 잃어버린 게 아닌데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. 뭘 그렇게 잃어버렸는데요? 별것 아닌데요. 학교 교복이랑 안경이랑 교복을 잃어버려? 책가방을 잃어버렸었는데요. 아, 다 잃어버린 거. 별거다야, 별거 아니야. 예. 냉동실에 가서 찾았어요. 어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. 아니죠, 아니죠. 찾았으니까 다행이지. 그 도훈군의